예, 시간이 2시가 된 관계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KU 매직 포럼 진행을 맡은 KU 매직 연구원의 연구 교수 배윤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박수는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바쁘신 가운데 첫 KU 매직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포럼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있어서의 그 교내 연구진들과 그리고 산업계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그리고 산업화 추진 자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일 포럼을 통해서 교내외 참석자 여러분의 그 연구 및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KU매직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U매직 연구원 김진성 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김진성 원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행사가 두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제가 이 앞에 두 번이나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행사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구나라고 상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올해는 폭염이 길고 또 굉장히 극심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참여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연구하신 원천 기술들을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사업화 가능성도 타진하는 만남의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바이오 의료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특별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엄보영 본부장님, 또 LB인베스트먼트의 구중혜 전무님, 원익투자파트너스 이태규 전무님, 시너지IB투자 유길수 사장님,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윤준원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사례와 그동안 연구하신 원천 기술들을 소개해 주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물론 포스터 발표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과 연구마을 참여 기업들의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 포럼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그 밖에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가 매우 유익한 만남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산, 학, 연 그리고 병원이 함께 노력하여 인류 사회에 공헌할 많은 원천 기술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후의 짧은 만남이 좋은 시작이 되어 더 큰 열매를 맺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은 조언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KU매직 연구원 김원기 단장님께서 KU매직 연구당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KU매직의 연구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U매직은 그 연구에 혁신을 가하고
그래서 좋은 연구 결과들을 사업화라든지 이런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런 연구들을 하여서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 또 그 결과를 사업화한 결과 얻어진 그런 과실을 가지고 재투자에 해서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 고리를 정립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KU 매직 연구원은 연구원장님 좀 전에 인사 말씀하신 연구원장님 김진선 원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다섯 개 연구단이 있습니다. 다섯 개 연구단에는 그 한 연구단에 두 분씩의 연구단장님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단들에서 얻어진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기술 사업화 쪽으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기술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기술 사업 본부장은 송혜룡 교수님이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 사업 본부와 연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실이 있고 그리고 이 연구단장들과 기술사업본부장 그리고 연구원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KU매직 운영에 관련된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자주 월 1회 내지 2회 그리고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KU매직은 다섯 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각 테마별로 연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연구 주제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및 감염병 쪽에 연구단 1, 테마 1, 그리고 의료기기 부분 테마 2, 그리고 정밀 의료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정밀 의료 파트 테마 3, 그리고 스마트 에이징. 스마트 에이징이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약간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4,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들 있죠? AI, 인공지능 이쪽으로 해서 테마 5, 그러니까 연구단이 다섯 개의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각 연구단에 대한 무슨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연구단 구성을 말씀드리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연구단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림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연구단장을 통해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1에서는 바이러스 및 감염병의 원인과 예방, 진단, 치료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장을 각 테마별로 두 분씩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의료원 소속에서 한 분을 이제 뽑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의료원이 아닌 그러니까 생명과학부나 약대 그리고 공대 이런 데서 한 분씩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임채성 교수님 지금 구로병원에 계시고요. 그리고 약학대학의 송대섭 교수님이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BT 융합한 그런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의료원의 이상은 교수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의 인호 교수가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단 3에는 맞춤형 진단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원의 김열홍 교수님 그리고 생명과학부의 김형기 교수께서 이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에이징 때는 조금 설명한다 그랬죠? 이 제 파트라 제가 조금 길게 적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위한 질환의 예방 및 치료 그것을 위한 신약이나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그리고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파트를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연구단장 하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대학의 이민석 교수께서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공과대학의 고한석 교수님 그리고 의과대학의 이준영 교수께서 연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구 주제별로 다섯 개의 연구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 연구단들 사이에도 신약을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기기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파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각 연구단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단이 반드시 나는 연구단 1에 적합하다, 연구단 3에 적합하다 어떤 그런 꼭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편한 쪽에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 교수들이 대부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했다면 우리 KU매직에서는 논문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이제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단장들과 가급적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이 상당히 유망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연구단장들이 그런 기술들을 들음으로 해서 유망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망 아이템이 발굴된다면 이제 기술사업본부에서 기술 이전이나 실용화 창업을 위한 그러한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창출하고 기술 이전 투자를 유치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수분들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교수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용화를 위한 많은 일들 중에 일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 협력 기관을 매칭해 준다든지 실용화와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역할을 기술사업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단은 지난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각자 그 연구단 내에서 연구단 그 내에서 서로 연구원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단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었고 그로 해서 이제 더 나아간 그런 이제 기술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세미나들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정밀 의료 파트, 스마트 에이징, 바이러스 감염병 이런 쪽에서 이런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KU매직의 KU매직과 함께해서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을까라는 것은 초창기 처음 KU매직이 발족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발표를 했듯이 KU매직은 여러분들의 기초연구를 사업화나 실용화 쪽으로 더 가깝게 갈 수 있고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도움을 드리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마한 그런 가운데서 또 조그마한 그런 지원 계획도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그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각자 자신들의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신들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의외의 자기 자신의 연구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구단 내에서 혹은 굳이 하나의 연구단 내에서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연구단과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본인의 그 개인적인 연구만을 위한 것은 국가 과제를 따든지 본인이 하면 되는데 융합 연구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우리 연구단 내에 혹은 다른 연구단 내에 어떤 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개 테마 중에서 연간 15개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당 한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정도를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게 공고는 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15개 과제에 3천 내지 5천이면 거의 5억 내지 7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다 모아놓고 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과제가 지원 계획이 있고 이제 조만간에 공고가 뜬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